구드롱 선수와 이만희 선수는 3라운드 때 한번 호흡을 맞췄었는데요. 아, 이때는 오태준 선수와 응우의 선수를 만나서 15대 8로 패했었던 3라운드 조합입니다. 구드롱 선수의 초구 공격입니다. 성공. 편안하게 비장으로 성공을 시켰죠. 크게 어려움이 없는 뭐 그런 방식의 공이었습니다. 자, 득점 이후에 키스가 나면서 약간 운 좋게 공이 섰어요. 그러네요. 좋은 공이 섰습니다.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깨끗하게 쏩니다. 지금 이제 쿠드롱 선수가 조금 강하게 친 걸 보면 사실 저 공의 형태가 다음 공을 포지션 시키기가 쉽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냥 가볍게 툭 쳐서 앞공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힘 조절로는 맞추기가 좀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자, 회전을 빼고 뒤돌리기 시도합니다. 슬쩍 밀렸죠? 네. 좋아요. 좋습니다. 구드롱 선수는 11경기에 나와서 6승 5패, 단식에서 2승 2패를 기록했습니다. 1.455의 에버리지를 기록한 구드롱. 너무 가까이 가버렸는데요. 맞고 나서 흰 공과 빨간 공이 거의 붙어 있습니다. 자, 옆 돌리기. 저렇게 가까이 있을 때는 뭐 두께 조절이 좀 오히려 좀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옆 돌리기. 방향 좋습니다. 정확하네요. 네. 득점 성공하는 프레드릭 쿠드롱 선수 연속 4득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롱 선수가 자 오늘 1세트와 3세트 출전을 하겠고요. 빨간 공의 위치는 레일에 거의 붙어 있습니다. 네, 예리하게 직접 공략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뭐 멀리 보내서 치는 것 자체는 그냥 두툼하게 멀리 치는 게 쉬워 보여요. 그 역시 이 노란 공 컨트롤이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공략을 선택을 했네요. 초구 공격 2부에 5득점 기록하고 있는 웰빙 피닉스의 쿠드롱 선수입니다. 대회전을 가는군요. 네. 뭐 키스의 위험이 있는 공이긴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처리를 하네요. 굉장히 두꺼운 두께로 처리를 하면서 내 공은 살짝 끌리게 성공해요. 시도를 했죠. 옆에서 살짝 스치면서 멈춰서는 쿠드롱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자, 오늘 묘하게 이렇게 가까이 거의 붙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공들이 자꾸 쓰고 있네요. 자, 앞돌리기 길게 각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 역시 워낙 쿠션과 가깝기 때문에 또 조심해야 되는 공이죠. 살짝 큐를 빼면서 앞돌리기 공격이었습니다만 이번 공격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6점에서 멈췄습니다. 초구 공격에서 6점, 좋은 공격력을 보여준 쿠드롱 선수입니다. 이제 조재호 선수의 첫 번째 공격. 자, 조재호 선수가 큐를 놓고 각을 봤는데 지금 워낙 긴 각에서 출발하는 곡이기 때문에 저 위치가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조지오 선수 뱅크샷. 네, 빠져나갑니다. 굉장히 예리하게 공략을 잘했습니다만 내공이 길게 가버렸죠. 조지오 선수가 큐를 논 자리에 맞았다면 득점이 됐을 거예요. 네. 약간 길게 가버렸습니다. 아쉽다라는 표정의 조지오 선수였습니다. 그렇죠. 위마주 선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옆돌리기 달려오네요. 좋습니다. 굉장히 편하게 옆돌리기 성공을 시켰는데요. 네, 노란 공의 위치 자체가 이제 내려오는 길에
코너 방향이면 뭐 득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각을 만드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워낙 기량이 출중한 선수들. 자, 뒤쪽 큐를 높게 들었어요. 타임아웃을 불러보는 비롤 위마즈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노란 공을 치고 내 공이 마이너스 각으로 앞쪽 단쿠션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회전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큐의 각도를 세웠죠. 아, 너무 꺾였어요. 네. 짧게 나가는 뭐 워낙 잘 찍어 쳤기 때문에 생긴 그런 현상이라고 봐야죠. 자, 저렇게 큐를 세우니까 실제 공을 칠 때는 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느린 화면으로 보면 공을 치자마자 바닥에서 공이 붕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오태준 선수가 공격합니다. 네, 연속해서 뱅크샷. 아, 크게 달렸어요. 뱅크샷 성공. 오태준. 오태준 선수는 8경기에서 4승 4패, 복식은 3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뱅크샷 성공하면서 2득점. 굉장히 심착하죠. 오태준 선수가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그 불같은 성격, 경기 중에 뭔가 잘 안 풀릴 때 폭발하는 그런 성격 때문에 그것만 고치면 정말 좋아질 거다라고 했는데 그걸 이렇게 고치고 나왔어요.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네요. 그렇게 옆돌리기 성공. 성장 가능성이 정말 무궁무진한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이죠. 오태준 선수는 세 번의 맞대결 모두 응우엔 선수와 1세트에 나왔습니다만, 자, 이번 후기 리그 첫 경기에서는 조재호 선수와 남자 복식 경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옆돌리 길게 뒤쪽으로. 좋은데요. 네. 자, 뱅크샷 포함해서 4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오태준 선수입니다. 오태준 선수 아주 깔끔하게 대회전, 옆돌리기 대회전 성공하는군요. 자, NH농협카드 팀에 정말 조재호라는 스타 플레이어에 또 오태준 선수가 조재호 선수 못지않게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팀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굉장히 든든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자유분방한 스타일의 푸엉린 선수나 김현우 선수의 스타일이 팀에 큰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자, 이번 공도 잘 가나요? 네. 성공합니다. 자, 단숨에 5득점 기록하고 있는 오태준 선수입니다. 겹치기 좋은 공격으로 점수 7대 5 좁혀가고 있는 오태준 선수입니다. 자, 중단을 시키겠다는 뜻인데요. 아래쪽 단쿠션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아, 이게 아쉽네요. 예. 아, 지금 이게 득점 이후에 이런 뱅크샷을 줘버리면 다 득점이 의미가 없게 되는데 자, 구드롱 선수 기다렸다는 듯이 원뱅크 그렇죠. 이런 것은 구드롱 선수가 아니죠. 자, 지금처럼 저렇게 기울기 자체가 이렇게 공과 마주보고 서 있는 이런 나란한 상태에서는 굳이 뭐 타격을 주지 않아도 적당한 두께만 맞아도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가볍게 쳐도 성공을 시킬 수 있었죠. 오른쪽 옆돌리기. 네, 확실하게 뒤쪽으로 보겠다 이런 뜻인데요. 성공합니다. 네. 점차가 다시 벌어집니다. 10대 5.
오른쪽 왼쪽 모두 가능한 그런 옆돌리기가 섰습니다. 역시 또 회전력 많이 이용하는 공격을 하네요. 자, 마지막 쿠션에서 변화를 미리 사전에 방지하게 된 것이죠. 깔끔하게 처리하면서 계속해서 득점 성공하고 있는 프레드릭 쿠드롱 선수입니다. 옆돌리기 깔끔하게 그러면서 11대 5 네, 노란 공 빗겨치기로 공략을 하겠다는 뜻인데요. 자, 갑니다. 아깝네요. 네. 샷이 나올 뻔했습니다. 네, 조금 두껍게 맞아서 저 공이 저렇게 가지를 못하네요. 쿠션에 떠 있었기 때문에 약간만 얇게 맞았어도 득점이 될 수 있었는데 아쉽게 득점이 안 됐고 조재호 선수에게 또 기회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프레드릭 쿠드롱 선수가 11점 가운데 10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재호 좀 실수한 것 같은데요. 들어갔습니다. 순간 조금 짧을 뻔했어요. 옆돌리기 공격을 해봤던 조재호 선수인데요. 네. 세트 지금 첫 세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 이런 공들이 맞아줬지만 세 번째, 네 번째 세트로 갔을 때 선수들이 보통 시작할 때보다는 좀 테이블이 짧아지더라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네네. 매 세트 공을 바꾸기는 합니다만 또 최근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굉장히 조심하는 그런 플레이를 펼쳤었죠. 자, 역시 회전을 많이 이용한 공격인데 밀리질 않았네요. 네. 네. 1점 추가합니다. 점수는 11대 6으로 5점 차이로 웰컴 저축은행 웰뱅 피닉스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위마즈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또 예민한 그런 각입니다. 앞공을 최대한 두껍게 쳐서 내공을 보내야지 확률이 높아지는데 마음 놓고 두껍게는 또 칠 수 없어요. 키스를 빼야 되니까. 회전을 듬뿍 가져오고 멋지게 성공하는 위마즈 선수입니다. 비롤 위마즈 선수는 7경기에서 3승 4패, 복식에서 3승 2패. 역시 복식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위마즈 선수입니다. 네, 약간의 탄력을 이용하겠다는 그런 공격법인데요. 이게 넘어가는군요. 생각보다 당점이 높았기 때문에 공을 조금 빠르게 칠 줄 알았어요. 근데 느슨하게 그냥 툭 놔버렸는데 그게 길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서 있는 각도 자체가 자연스럽게 그냥 편하게 나올 수 있는 각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판단 미스라기보다는 짧게 공략하겠다는 뜻이죠. 네. 오태준. 오늘 오태준 선수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네. 편안하게 득점 성공했습니다. 12대 7로 좁혀가고 있는 오태준. 일단 오태준 선수가 추격하는데 큰 힘이 되어 가고 있어요. 네. 직접 맞추기는 조금 까다롭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안쪽으로 짧게 떨어뜨렸는데요. 아깝게 빗나갑니다. 좋은 공격을 보여준 오태준 선수. 너무 아쉬워하죠. 그러니까 워낙 뛰어난 기량을 가진 선수들 간의 조합 그리고 경기는 굉장히 짧은 15점 경기입니다. 네.
실수 하나하나가 굉장히 와. 크게 느껴져요. 그런 것들이 또 심리적인 변화를 되게 자주 일으키게 만들고요. 밀어치겠다는 뜻인데요. 오늘 드롱 정말 쿠드롱 선수 실수가 없습니다. 네, 완벽하게 들어갑니다. 드롱 선수가 11득점을 1세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최강의 조합끼리 이렇게 만나니까 선수들이 더 신경 쓰는 모습이 눈에 확 느껴지는데요. 네, 빗겨치기 형태로 키스가 과연 아우, 네, 키스 네. 피하고 들어갑니다. 14점 세트 포인트에 웰컴 더 팀의 웰뱅 피닉스. 세트 포인트, 웰컴 더 팀의 웰뱅 피닉스. 상당히 평상시, 진지하죠? 네, 네. 평상시 의도했던 것보다는 조금 두꺼웠어요. 그래서 일자구가 안쪽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면서 키스가 날 뻔했습니다. 세트 포인트 먼저 14점의 웰컴 저축은행. 마무리 시도하는 프레드릭 쿠드롱 선수입니다. 네, 빗겨치기 회전량을 좀 줄여서 네, 자연스럽게 밀리면서 성공! 1세트 마무리 쿠드롱 선수입니다. 15대 7로 1세트 승리하면서 1대 0으로 앞서가는 웰컴 더 투맨 웰빙 아, 역시 강하네요. 16분 만에 첫 세트가 끝났습니다. 금방 끝난 것 같죠? 네. 깨끗하게 완성하면서 쿠드롱 선수 팀에게 1승을 가져다 줍니다.